했는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비수일치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고 나서 봅시다.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이 어순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목적의 의미를 갖는 상관접속사 이게 소대시 아까처럼 떨어져 있으면 뭐뭐해서 뭐뭐 하던데 소대시 이렇게 붙어있고 주어동사가 나오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순어 된 scarcely before nor hardly when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은 앞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서치어 혁명 소 형어명 여기서 방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They climbed higher so that they could get a better view. So만 쓰기도 하고 so that이 붙어있으면 so that이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들이 더 나은 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더 높이 올라갔었다 이런 뜻이죠. So만 쓰기도 한대요. So는 그래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 이런 뜻을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nor sooner than 사실 요 뒤에 어순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어치가 되면 주어동사가 I had arrived 해서 had I arrived 이렇게 바뀌죠. 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굳이 직역하려면 내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보다는 집에 도착한 것이 더 일찍은 아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no sooner than 여기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냥 해주시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짝을 이루는 접속사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You can pay either now or later. 봄이나 이거 해석이죠? Either A or B. 지금 내거나 또는 나중에 돈을 지불해도 된다.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Neither she nor neither he nor she is responsible for this problem. 이것은 자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남자도 그 여자도 둘 다 이 문제에 be responsible. 이 뜻이 뭐예요? 제가 책임입니다.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이 문제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No sooner than이나 hardly when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죠. Hardly when I got up the first 내가 그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when it began to snow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scarcely before도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에요. I scarcely walked in 내가 들어가자마자 걸어서 가자마자 the phone began to ring 울리기 시작했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carcely가 앞으로 주어가 나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Scarcely had I worked, had I got 이렇게 된 것처럼 주어 동사가 또 도치가 됩니다. 5번 My daughter was so quiet that so 형부 that 긍정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내 딸은 너무도 조용해서 I thought she was sleeping 나는 걔가 자는 줄 알았습니다. 자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so 형부 that 긍정문 그럼 search와 형용사 명사 대 search 대신 나왔군요. 뭐뭐해서 뭐뭐합니다. 해석은 같지만 어순을 잘 보라고 했죠. She gave such a witty answer that everyone burst out laughing. Burst out은 뭔가 폭발적으로 팡 터지다. 우스포가 터졌다는 말이죠. 그녀는 너무 위트있는 대답을 해서 모두가 웃음이 터졌죠. She gave such a witty answer. Not only my parents but also 자,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입니다.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누이도 그리고 A뿐만 아니라 B도 아니고 B에다가 수일차니까 디서블이 S 붙은 거 보이죠. 마이 시스터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도 내 의견에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인 접속사인데요 이건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자, as 대표적인 접속사 다양한 뜻을 가지고 as는 사실 뭐 다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as가 나오면 일반 뭔말할 때, 뭔말 때문에, 이봐, 뭔말에 따라, 뭔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앞뒤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석하면 그 애지는 그 뜻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따로 뭐 뜻을 외우거나, 뭐,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since는 두 가지. 자, 뭔말 이래로, 현재 완료 시제랑, since 다음에 과거 나오고, 다른 한쪽에 뭔말 이래로 쭉 뭔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저는
뭔가 때문에라는 뜻도 있다. 와이를 뭔가는 동안에 있는 거 알고 반면에 뭔가는 반면에 뜻도 있다. if가 뭔가 한다면 여기는 부사절이고요. 아까 뭔가인지 아닌지 할 때는 이것은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라고 했죠. 그래서 문법적인 성격도 좀 다릅니다. if 같은 경우에는 1번 As I working in the forest, it suddenly began to rain. 내가 숲속을 걸어 들어갈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 뭔가 할 때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2번 I don't know how to eat lobster. 나 랍스터 먹는 방법을 몰라. As I never had it before. 내가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자, life expectancy. Average life expectancy라고 하는 건 평균 수명이란 뜻이야. 이 단어 하나 알아놓으십시오. 평균 기대 수명이란 뜻이죠.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government is encouraging the elderly to work. The elderly는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 자, encourage A to B, A가 B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이 더 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Pretty as she is. 자, S 다음에 형용사 S 조동사. 이건 양구절이에요. 뭐뭐라고 할지라도. Pretty as she is. 그녀가 예쁘다 할지라도 the girl is very selfish. 굉장히 이기적이긴 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1번 제가 As he grew older, he became more modest. 말했으니 이제 겸손한, 온건한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가 늙어갈수록 그렇죠. 늙어갈수록 더 겸손해. 그렇죠. 더 겸손해졌다. 2번 그 가게가 열마다 열리는 걸도 알고 있어. 근데 이프는 뭔가인지 아닌지 하겠죠. 그 가게가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지 어떤지를 알고 있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Since you didn't help me,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I had to do the job by myself. 내가 혼자서 그 일을 해야만 했었어. 이런 표현이고요. As I went to bed early last night, 밤에 내가 잠자리 일찍 들었기 때문에 I had a good night's sleep. 밤에 잠 잘 잤지. I bumped into an old friend. Bumped into. 범프가 부딪히, 범퍼하죠. 근데 여기서 우연히 만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나는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While I was walking down the street. 길을 걷다가, 길을 걷는 도중에. 6번. His fame is increased. 그의 명성이 증가했다. 반면에, the amount of time he spent with his friend.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의 양은 decrease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while은 반면에. 가족과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은 준 반면에 명성은 높아졌다. 시아가 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일을 할 거냐? 가족과는 거의 못 보내. 시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명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계속 해야죠. 그죠? 대부분은 계속 할 것 같아. 명성이 높아지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fame을 별로 이렇게 돈이라면 모를까? 시아가 안 그러냐? 지금 친구 중에 fame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신문, 뭐 방송 이런 거 나오고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내 신한 친구인데 쌤인데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나는 fame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접속사 대신에 쓰는 건데 the moment 주어 동사가 나면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원래 하면은 the moment은 순간이죠. 벨이 울리는 순간, 전화가 울리는 순간인데 그냥 우리말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독해할 때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쓰임을 좀 알아보십시다. now the 뭐뭐이니까 이것은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면 돼요. because하고 같다. 헷갈리면 그냥 now the에서 because하고 똑같다. 백코스보다는 원인과 결과 관계가 조금 약한 거예요. Every time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이거는 whenever하고 똑같죠. whenever in case 주어동사 뭔가의 경우를 예외해서 이런 뜻이고요. The moment the phone rang, the phone rang 울리자마자 I know, 난 알게 되었지. It would be good news. 그게 좋은 소식일 거라는 걸 알았어. 다음 문장에서 접속사의 역할하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각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Take some extra money in case you need it. In case 네가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여분의 돈을 좀 테이크 가져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인케이스 나오면 그냥 if로 해석해도 만약 돈이 필요하면 좀 가져가라 비슷하죠 해석이. 그죠? We will have everything ready by the time. By the time이죠. By the time. 네가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 것이야. 네가 거기에 도착할 때쯤이면 뭐 이런 식으로 By the time 그때까지 되면 딱 다 준비되어 있을 거야. Now that 뭐뭐이므로 Now that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냈으므로 끝냈기 때문에 I'm going to take a nap. 낮잠 잘 거다 이런 말이야. Every time 아까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you come across new world, 자 come across 밑줄 뭐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죠.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나. 네가 새로운 단어를 우연히 만날 때마다 look it up. 이거 표현. Look up은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참조하는 건 참고하는 거죠. 인터넷을 참조해라. Look it up. Look it up. 입에 붙여놓으세요. 이틀 뒤는 항상 가운데. Look it up.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봐라. 이런 거죠. Look up이. Look it up 하면 찾아봐라. 참조하다. 다음, moment the movie star got out of the car. 그 영화 배우가 차 밖으로 나오자마자 큰 팬들이, 팬의 무리가 get out of the car. 그들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접속사하고 전치사하고 좀 다른데, 자, 접속사.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나오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 덩어리 또는 명사가 없다. 그래서, 때문에 이런 거 있죠. 근데 여기 because인데, 잘 보면 여기는 because of죠.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 뭐뭐 때문에 이거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치사가 됐건 뭐가 됐건. 뒤에는 명사가 오고, 앞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와 전치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는데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 절이라고 하는 건 문장이 온다는 거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 없고 명사 덩어리가 온다. 동안에는 와의 during. during은 뒤에가 명사가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during the class 수업 동안 이렇게 명사가 오죠. in case는 아까 뭐뭐의 경우에 대비해서 if하고 똑같다고 했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고 In case of the accident,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뒤가 명사 덩어리가 오죠. 이걸 많이 했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또는 even if까지 뭐뭐라고 할지라도 뒤 문장이 오고 despite, in spite of,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오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암기해주세요. 다음에 내가 뭐뭐 때문에 전치사 세 개 쓰시오.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두 개 적으시오 하면 이런 걸 적어주면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뭐이지만 접속사 네 개 적으세요 하면 되겠죠. 여기 글 붙여놓고 암기 알 거라 생각하지만 Although economy worsening slow down 경제가 하향세에 있다 할지라도 The company remain stable. 이 회사는 remain 이 형식 동사를 뒤에 형용사 안정적인 이런 stable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뜻이고. He passed the physical examination despite his poor eyesight. 그의 안 좋은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physical test에 physical 시험에 통과했었다. 2번 My stomach 내 배가 rumbling loud 시끄럽게 꾸르륵거리고 있다. 수업 동안에 during class 명사가 나와 why는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뒤에 in case of a blackout 정전이 나는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이 난 경우에는 my mother bought some candle 엄마는 정전을 대비해서 정전의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는 양초를 몇 개 사두셨다. 뒤에 주어동사가 왔으니까 오늘도 접속사가 되겠다. They are twins 그들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they have different personality 다른 성격을 가졌다. He knew, 뒤에 문장이니까 이분도 그걸 써야 겠다. 그가 그것이 illegal. 봄이나 illegal은 뜻이 뭐예요? illegal. legal이 합법적인이고 illegal은 불법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가 그것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he manager는 secretly, 비밀스럽게 hire, foreign worker,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 hire가 고용했다. They were able to escape the building. 그들은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뒤에 주어 동사니까 because가 되겠죠.
그들이 이머전시 비상 계단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접속사 오른쪽에 있는 체크 문제를 쭈르륵 한번 풀어 주십시오. 같이 보자, 같이. 히비룩 셋업드샵. 그 남자는 그 직업을 받아들일 것이다. If the salary is too low. 뭐 월급이 너무 작지만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번 I think your problem is not your intelligence but your laziness. 나는 생각해 네 문제는 너의 지능이 아니라 너의 게으름이다. Not able. 3번 He had to work early. 근데 일찍 일어났다. As the interview가 8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Now that the weather is nic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킹 가기로 결정했다. 5번은 She is well known for both her kindness and her understanding. 자, 그녀는 is known for, well known은 유명하다라는 뜻이야.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그녀의 친절함과 그녀의 지성, 이해력으로 유명했다. The moment 내가 그 광고를 보자마자 나는 그 직업이 나딱 맞다고 알았다. In case you can't find the shop, save your number, your phone. 시작할 때 해석해줘. 7번. In case. 저거요? In case. 가게를 찾을 수 없을 경우 대비해서 그 너의 핸드폰에 잘했습니다. 가게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보를 저장해라. Every time the player scores, 선수가 득점을 할 때마다 10만 원의 기부금이 is made 만들어집니다. 고아원으로. 그다음 both customers and죠. Both A and B니까요. 고객이나 스태프 둘 다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그 화재 경보에 add more flour so that the dough is not too sticky. so that이 붙어있으면 못 먹기 위해서 dough는 반죽이죠. dough가 반죽이 너무 끈적끈적하지 sticky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dd more flour 밀가루를 더 넣으세요. 3번은 vacation은 명사니까 during my vacation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because라고 하는 거 owing to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요. 뜻은 못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만 5번은 나도 언니 버돌소 하니까 되겠고 10번 그것을 말하자마자 자, no sooner had I said it than 자, no sooner than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had I said it 주어동사가 도치가 되는 것도 잘 봐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 정도 문제는 고등학교들이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No sooner had I said it, 내가 그것을 말하자마자 Then I realized I had a mistake. Had made a mistake이죠. Had made a mistake.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빚을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했다. He worked hard. So that이 붙어있으면 원망하기 위해서 그가 pay off 갚도록 하기 위해서 pay off his debt within a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년 내에 갚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갚기 위해 그는 또 문제 너무 걱정해서 he worries about money matter so much that so that이죠 so that 그는 돈에 대해 걱정했다 너무 많이 걱정한 것은 much이고 너무 많이 걱정해서 못마다 so much that he can't sleep at night 하면 되겠죠? 난 너무 얘기치 않은 결과를 얻어서 I got such a 형용사 명사 that such a 형용사 명사 such an unexpected result that 너무도 얘기치 못한 결과를 얻어서 I completed the experiment again 난 그 실험을 다시 했다 conducted the experiment again 이 문장은 암기해주세요 다음에 10회 볼 때 읽어드릴게요 10분 테스트 볼 때 박스 안에 있는 문장들 다 암기하는 거 알죠? 박스 안에 있는 문장들은 다 암기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그래머 체크업에 있는 시그 문제 같이 암기하는 게 10분 테스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문제 숙제로 풀어서 리뷰 테스트까지 정확히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저번에 해왔던 숙제 채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